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미스를 가리키는 김영순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어요? 이제 완전히 여름 날씨처럼 참 따뜻하죠? 오늘은 6월 5일 날짜 회전목마. 여러분들 어린이 공원에 가면 메리고라운드 타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은 놀이동산에 가면 겁이 많아서 타는 거를 잘 못타요. 그런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메리고라운드 회전목마하고 바이킹만 탈 줄 알아요. 다른 거는 무서워서 못 타겠더라고요. 오늘 필요한 준비 재료는 6월 5일 날짜 회전목마. 이 재료가 종이가 두 장이 있어요. 종이 두 장과 칼라를 칠할 수 있는 크레용, 가위, 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칼라를 칠해볼까요? 회전목마에 우리가 말을 한번 칠해볼 건데 말이 조그매요. 이렇게 두꺼운 크레용으로 칠하기에는 두껍기가 너무 나서 이 조그마한 말을 칠할 때 예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런 크레용보다는 펜슬 크레용, 이 펜슬 크레용으로 칠하는 게 좀 더 쉽고 이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칠해 볼게요. 회전목마에 선생님은 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색칠하시면 돼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 아 나는 하얀 말이 좋아. 그러면 실버 컬러로 한번 칠해보시고 나는 블랙 말이 좋아. 한번 블랙 말로 칠해보고 기존으로 그냥 브라운 말을 칠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말을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말에 안장이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 부분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로 한번 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마의 지붕 부분이에요. 지붕 부분인데 이 밑에 선생님이 지금 만든 말에 뒤에다가 붙여줄 이쑤시개를 다섯 개로 여기 붙여놨어요. 이게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놔서 띄기가 쉬워요. 요거를 먼저 띄어서 옆으로 놓고 회전목마 지붕을 만들어 볼 텐데 지붕을 그냥 컬러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냥 다 칠해버려도 괜찮은데 놀이동산에 가면 이 회전목마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 무늬를 넣어보려고 해요. 어떤 무늬를 넣을 거냐면 이렇게 동전 두 개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5전짜리하고 1전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갖고 요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5전짜리를 요 코너, 요 코너, 요 코너에다가 5전을 해프만 요렇게 올려놔 보세요.
전부 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프만 이 라인에 맞춰서 해프만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볼펜으로 어라운드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반 올려놓고 어라운드를 그리고 이 1점짜리는 여기 갖고 와서 이 라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 라인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1점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또 어라운드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무늬가 돼요. 꽃처럼 예쁘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칼라를 칠하면 좀 더 회전목마의 지붕이 아주 화려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먼저 반으로 올려놓고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중에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칠해도 되고 나는 여기다 뭐 나비를 그리고 싶다, 꽃을 그리고 싶다, 그냥 체크 무늬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각자의 패런대로 그냥 좋아하는 패런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집에 이제 스티커가 있다든지 예쁜 그림이 있어서 나는 스티커 붙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칼라를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Any idea.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 밋밋한 이 부분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동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마치 꽃 모양처럼 참 예쁘죠? 그래서 본인이 디자인을 하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디자인을 안 해줬어요. 근데 나는 아무 디자인도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어린애들은 그냥 노란색, 파란색 우리 회전목마 타러 가면 포머랑 칼라가 노란색하고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파란색을 패런대로 원바이원 노랑, 파랑 이렇게 칠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꽃무늬 동전으로 디자인을 넣을게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를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칼라를 그 위에다 칠하겠습니다. 끝내봤어요. 끝냈고 이 밑에도 칸을 그어서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윗부분 이만큼은 선생님이 남겨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풀을 칠해야 돼요. 여기하고 이 밑부분 이렇게 그물거나 가지고 나중에 풀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이렇게 패런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회전목마의 그 기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종이로 놔두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칼라를 했고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칼라를 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예쁜 스티커들을 이런 데다가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라를 아까 선생님이 이 동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동전을 해서 이렇게 하고 금을 닦아서 칼라를 칠했는데 칼라를 칠하니까 훨씬 더 예쁘죠? 그럼 이렇게 지금 회전목마 윗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전목마 밑에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부분은 선생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전목마 기둥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만 필요해요. 집에서 혹시라도 더 만들고 싶을까봐 선생님이 한 세트를 더 그려줬는데 요 부분하고 요 옆에 부분이 우리가 필요해요. 이 옆에 부분은 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저희가 칼라를 칠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칸은 칼라를 안 칠해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따가 우리가 가위로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요 이쪽 칸은 이렇게 금을 그어주세요. 그냥 이따가 자르기 좋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금만 그어주시고 이따가 이 부분을 자를 겁니다. 그리고 칼라는 이곳만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둥이라 이거는 속에 들어가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글루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칠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 2x3 정도. 2x3가 뭐죠? 이렇게 세 개를 나눠야죠. 1, 2, 3. 이 3가 세 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1, 2, 3. 그 다음에 2x라는 것은 두 개만 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테마틱 배울 때 이걸 배웠는데 우리 프리킨더가든 아이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세등분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세등분으로 자라서 1, 2, 3가 있는데 1, 2만 색칠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두 칸만 선생님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칠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 칸만 여기까지 이렇게 두 칸을 다 핑크로 칠할 거예요. 이 밑부분은 안 칠하고요. 왜냐하면은 기둥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든 그 기둥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색칠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밑부분은 핑크로 칠해 놓고 여기 회전목마 밑판인데 이 밑판은 우리 아이들이 하기 좋게 아주 쉽게 선생님이 한번 칠해 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은 무지개 색깔로 한번 칠해봤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I like it pink color 하나를 더해야 되겠고요. 이 밑은 선생님이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칠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라인을 긋기로 이렇게 라인을 걷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은 이따가 우리가 자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컬러를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한번 잘라볼까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 위에는 칼라를 칠하고 밑에는 칼라를 칠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라인을 이렇게 금을 그어줬잖아요. 이 금을 그어준 것은 이렇게 가위로 자르기 좋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금을 그어준 거예요.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넘어가서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위밭만 넣어주겠습니다. 요 칼라를 칠하지 않은 이 옆에 부분은 잘라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여기에 글루를 칠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글루를 칠할 곳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X 표시를 이렇게 해뒀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놓고 가위밥을 넣어주기 전에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라인이 있죠? 이 점선 라인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예, 이거는 접으세요. 이 금을 따라서 라인을 따라서 접으세요 라는 표시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세븐 칸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 접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밑부분, 이 밑부분 하얀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모르고 여기에 글루치라는 부분을 표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밑에 엑스트라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글루를 칠할 거니까 이 부분은 자르지 말고 킵해놓으세요. 그냥 이 윗부분 자르고 여기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조금만 삼각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은 잘라버리지 말고요. 또 여기도 점선이 있잖아요. 이 점선에 따라 우리가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만들었어요. 해전목마, 해전목마가 돌아갑니다. 너무 예쁘죠? 타고 싶죠?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올 여름에 방학하면 코로나가 끝나서 놀이동산에 가서 탔으면 참 좋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재밌었어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